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궁극의 소바 사라시나키 입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메밀의 중심은 밀가루보다 좀 더 흰색을 띠며 다른 부위에 비해 버석버석한 상태를 띱니다. 그래서 사라시나 가루는 수타 소바를 만들 때 덧가루로 즐겨 사용하며 가장 맛있는 소바를 만들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. 저도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색다른 소바를 만드는 것이 취미인데요. 소바 장인들도 마지막에는 한 가지 만들고 싶은 소바가 있습니다. 만들기 가장 어렵다는 사라시나키 입본입니다. 버석버석한 상태의 메밀 중심 부분의 가루, 사라시나 가루만으로 소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궁극의 소바라고 불리는데요. 그 어떤 소바보다 만드는 데 있어서 세심함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궁극의 소바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. 일반 니하치 소바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밀이 80%만 되어도 국수로 만들기 정말 힘듭니다.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런데요. 유통 등 여러 환경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막국수 기계는 순메밀면을 만들기에 완벽한 기계일 것 같습니다. 사람이 누르는 국수 틀을 기계의 힘으로 누르게 만들어 놓아 메밀가루 100%와 물만으로 순메밀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계를 이용 사라시나키 입본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합니다. 사람보다 강한 힘으로 눌러 곧바로 끓는 물로 들어가니 중간에 흔들려 끊어지거나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라시나키 입본을 가장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소바 장인들이 어렵게 만들어내는 궁극의 소바를 막국수 기계를 이용하면 마구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현재도 순메밀면을 쉽게 뽑아내는데요. 사실 수타 제면은 순메밀면을 만드는 것도 어렵거든요. 히말라야의 14좌 중 하나인 K2는 극도의 기술적 어려움과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야생의 산으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. 사라시나키 입본도 그냥 물로 만들게 되면 K2 산맥처럼 극도의 기술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그래서 좀 더 쉬운 코스인 끓는 물로도 만들게 되는데요. 비교적 만드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고 그나마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끓는 물로 만드는 이유는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양에도 관련이 있습니다. 국수가 1인분에 200g이라면 사라시나키 입본은 200g 정도 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반죽을 하는 것까지는 일반 칼국수나 소바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데요. 반죽을 펴고 옮기면서 다 부서져 버릴 수 있습니다. 바닷가 모래축제처럼 작품을 만들고 옮기지 않는 이유도 부서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수타 소바는 계속해서 펴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금이 가거나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. 어렵게만 이야기한 것 같아 조금 죄송스러운데요. 궁극의 소바라는 별명에 맞게 만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K2를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또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. 사라시나키 입본의 이름도 특이한데요. 그냥 우리나라처럼 순메밀면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요. 특별하게 지었냐 하면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. 다른 재료를 섞지 않았을 때 키입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. 키입본은 일본 술을 표시할 때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싱글 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싱글 몰트 위스키는 증류가 한 번만 가능한 단식 증류기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. 즉 싱글 몰트의 뜻은 단일 증류소에서 메가만을 사용하여 만든 위스키를 말하고 키몰트라고도 부릅니다. 다른 양조장에 술이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뜻으로 잘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. 수타 소바에서도 키이폰이라는 뜻은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소바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. 가령 사라시나 소바를 만들 때 지역에 따라 물과 함께 밀가루나 달걀, 마를 넣기도 하는데요. 이러한 접착 재료가 일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사라시나 키이폰이라고 말하게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